새로 바뀐 차를 타다, 내통으로 만한 내 차를 타다, 가족과 함께 글로벤을 타다, 타다엔 글로벤. 안녕하세요, 아톤입니다. 오늘은 타다 더뉴 카니발 11인승 차량을 의뢰받아 하이루프 제작 및 실내 리폼을 진행하였습니다. 타다 2018년 출시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소비자 앱으로 자동차를 빌리면 운전기사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출시 이후 빠르게 성장했으나 택시업계는 타다 서비스가 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퇴출을 요구하면서 결국 서비스 종료를 선언합니다. 타다 서비스 종료 이후 카니발 11인승 수많은 차량이 중고 매물로 나오게 됩니다. 차량 가격이 많이 저렴해져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려고 했던 고객님들께는 좋은 기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니발 11인승 차량은 110km 속도 제한과 넉넉하지 않는 시트 포지션 때문에 아트온 리폼을 진행하여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새롭게 변신할 수 있습니다. 높은 전고와 시원한 개방감까지 갖추기 위해 하이루프 구조 변경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아트원에서 자체 생산하는 글로벤 하이루프, 타다 11인승 카니발 하이리무진으로 새롭게 태어나다. 튜닝사항은 하이루프 외관 변경입니다. SK엔카 진단과 보증까지 받은 차량입니다. C 풀옵션 하이루프 개조, 천장 내부 트리밍, 23.8인치 FHD 모니터와 8인치 보조 모니터, 전면 듀얼 스피커, 센터 부드 등 및 축후면 LED 등이 있습니다. 통합 리모컨 하나로 모니터 및 조명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동 중 미러링 사용으로 핸드폰 화면을 모니터에 연동시켜 유튜브 및 다양한 동영상 시청이 가능합니다. 풀 트리밍입니다. 도어 부분에 최고급 누브리노 원단으로 트리밍 작업을 진행하여 고급스러움을 한층 높였습니다. 천연 이태리 가죽으로 시공되는 디럭스 리무진 시트, 블링블링한 네이비 색상으로 시공되었습니다. 11인승 승합에서 9인승 승용으로 구조 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차종을 변경할 경우 몇 가지 변경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0번째로 구조변경 신청 및 구조변경 검사 완료 차량이 있어야 되고요. 첫번째 차종변경 신청, 두번째 세금변경, 세번째 보험변경, 네번째 속도제한 해제, 다섯번째 검사기간 변경이 있습니다. 11자 통합레일 시공으로 2열 시트는 좌우로 움직일 수 있어 통로석 확보 및 넓은 레그룸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등받이 각도 조절은 자유로워져 편안한 시트 포지션을 완성합니다. 3열 시트는 이동 브라켓을 설치하여 12cm 뒤로 더 시트가 위치할 수 있도록 작업되었습니다. 키가 큰 성인 남성이 탑승하여도 넉넉한 공간을 형성합니다. 3열 밀기 레버입니다. 3열 시트 뒤에 레버가 설치되어 트렁크에서도 시트를 앞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넉넉한 트렁크 공간 확보하기에도 용이합니다. 깔끔한 정글 매트 밑에는 9인승 4열 팝업 싱킹 시트가 있어 7인 이상 탑승 시 꺼내어 좌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햇빛을 완벽히 차단해주는 허니콤 블라인드, 벌집 이중 원단으로 제작되어 환기, 열기 차단에 유리하여 실내 온도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감성을 더해주는 글로벤 엠블럼까지 장차 완료하였습니다. 타다 11인승 카니발의 새로운 변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카니발 11인승도 아톤을 만나면 실용적인 공간과 더불어 럭셔리한 차량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11인승 카니발 시트 구조에 대한 자세한 포스팅은 아래 링크에 남겨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